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의 추가 부양책 합의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실 주말 사이에도 결국 추가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주 $400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원을 하는 방안을 행정명령으로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 금요일에는 고용보고서가 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이 좋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경기 민감주의 움직임이 오히려 좋았고요. 반대로 빅테크 기업들은 2% 안팎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우와 S&P500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반대로 나스닥 지수만이 거의 0.9%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역시 부양책 합의가 될 것이냐 여부에 시장은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가 미중 간의 갈등이죠. 틱톡과 위챗을 둘러싸고 현재 이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화될 것이냐 여부도 시장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는 이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정상화되고 있고 올라오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꼭 챙기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정리해보면서 이번 주 준비해보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애 진행커 로저탑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애 진행커가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뉴욕 3대 지수는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일단 미국의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양책에 대한 협상마저 교착 상태로 지속이 되면서 시장은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면 다우지수는 3.8% 올랐고요. 나스닥이 2.47%, S&P 500 지수가 2.45% 역시나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이날 시장에 큰 하방 압력을 가한 미국과 중국의 긴장 상황은 한층 더 고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위챗의 모회사죠. 텐센트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시한은 앞으로 45일로 이로써 미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 이와 함께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서 홍콩과 중국 관리 11명에 대해서도 홍콩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홍콩 시민의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보내기도 해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캐나다도 곧바로 보복 관세 방침을 발표하는 등 무역 분야에 대한 긴장이 전반적으로 악화됐습니다. 한편 이날 양호한 지표가 발표됐죠. 미국 노동부는 7월 실업률이 10%대로 하락해서 전달보다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도 양호한 수준이었는데요. 비농업 부문 고용도 176만 명으로 상당히 좋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양호한 고용 지표는 이미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은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신규 부양책 협상은 이날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요. 백악관과 민주당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시장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 날이죠. 8일에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당 $400의 추가 실업보험 지원을 연장하고 급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좀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민주당 측에서는 예산을 책정하는 이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 명령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서 이를 두고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막판에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0.17% 소폭 올라서 27,433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홀로 하락했는데요. 장 초반에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기술주 약세에 하락폭을 키워나간 모습이었습니다. 0.87% 빠져서 11,000선 터치하면서 이날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06% 소폭 보합권에서 오른 채 마감을 했죠. 3,351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이날 변동성이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증시는 고용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지연됐고 또 미중 갈등의 고조에 따라서 약간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이날 증시를 어떻게 판단해보면 좋을까요, 팀장님? 네, 말씀해 주셨듯이 명백한 호재도 있었고 명백한 악재도 공존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에서 좀 혼조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 가운데서 이제 틱톡이라든지 위챗에 대한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은 개장 전에 나왔던 악재였고요. 그리고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제재는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둘 다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고용지표 호조라는 좀 호재를 좀 덮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이 고용 호조 등의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요인이 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수 전체가 빠진다기보다는 결국은 좀 업종별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한다거나 아니면 차별화 양상이 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의 1일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최악의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에 금융 업종과 그리고 유틸리티, 산업재 같은 그동안 많이 올라오지 못했던 업종들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시장 마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상품시장 가운데 하락하는 이 상품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먼저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국제 유가가 1.6%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70만 명을 넘어섰죠.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났고 뿐만 아니라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 합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역시 부담 요인이었습니다. 다만 이라크 측에서의 추가 감산 소식은 가격 하단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줬었는데요. 덕분에 국제유가는 1.6% 하락했지만 그래도 41달러 중반선까지는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41.6달러까지 내려간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 살펴보겠습니다.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신고가 랠리에 제동이 걸렸는데 일단 고용지표가 양호했다는 점이 달러 가치를 반등시키면서 금값에 이 랠리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값은 2% 하락하면서 2046선에 6달러 선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달러의 약세가 갑자기 멈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92.6 중반 수준까지 내려갔던 달러 인덱스가 지난 금요일에는 90 3선 초반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달러 가치 반등이 나타나다 보니까 금값은 신고가 랠리에 제동이 걸렸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미국 내에서 고용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이 국채 금리를 상승시켰습니다. 소폭 오르면서 0.568%에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팀장님, 어떤 소식일까요? 네, 현지 시각으로 8일 토요일에 나왔던 소식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민들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지원책의 연장을 위한 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갖고 와봤습니다. 네 가지 주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실업수당을 연장한다. 두 번째로 급여세 유예를 연장한다. 세 번째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준다. 네 번째로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 명령을 중단한다라는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는데요. 특히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의 이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세 유예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재선 시에는 또 영구적인 감면 또는 면제를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연장을 노리는 이 실업수당 규모가 주당 이 400달러로 책정이 됐는데요. 왜 600달러가 아니냐는 그런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400달러를 지급을 해야지 업무 복귀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 서명은 이 추가 부양안에 대한 이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독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움직임인데요. 스티븐 무니신 재무장관과 그리고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협상이 계속해서 계류 상태에 빠지자 행정명령 서명을 제안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의회의 합의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이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건데 과연 재정부양 유지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회 합의가 지금 불발된 가운데서 일단 추가 재정부양에 대한 희망이 생긴 것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게 과연 될까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원책을 위한 어떤 연방 재원은 의회 관리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또 더해서 이미 좀 주말간에 어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좀 반대하는 입장을 미리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관련 질문도 좀 받았는데요. 소송을 당하면은 법원에서 신속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소송을 안 당할 수도 있다라면서 일단은 좀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에 이어서 의약품 관련 내용에도 이 코로나19 지원 연장까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연이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지율 반전을 위한 그런 보관이었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게 시장에서는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화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원책 연장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 감세카드로 표심을 자극하는 것,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런 행정명령 서명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본다면은 결국 대선의 셈법이 좀 계산된 행보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 투자정보 미디어 베런즈에서 대선 시나리오별 증시 영향을 자세히 좀 예측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가 재선을 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골드만삭스라든지 엑소모빌 등의 대형 은행이나 에너지 기업들이 규제 완화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방비를 계속해서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 같은 방산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이라든지 중국 소비주는 좀 악재를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당선되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증시 전반이 어떤 증세 등에 대한 우려로 2에서 5% 정도 하락하고 테슬라나 청정에너지 그리고 인프라주가 호재를 맞게 될 것이며 빅테크 기업은 좀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 바이든이 당선을 하지만은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무역 정책 그런 가운데서 감세 정책도 유지가 되면서 결국은 대형 기술주와 제약주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될 것으로 베런즈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위챗과 틱톡 등 이 중국 애플리케이션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고 하자 뭐 틱톡에서는 미국을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보내고 있지만 실상은 중국이 더하죠. 실제로 애플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한 850개 정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서 삭제를 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중국 정부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앱 금지. 이게 이례적인 것 같지만 이미 다른 국가에서는 상당히 전례가 많은 그런 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에 또 하나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또 위챗의 모기업인 텐센트와 사업을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9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이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 유례 없는 일은 맞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라고 하는데 특히 애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5%의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이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사실 집계도 안 되는데 그 이유가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중국에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구글은 중국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애플은 15개 국가로부터 총 1,300여 개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국가들이 뭐 러시아라든지 노르웨이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국가들이 이 앱의 금지 요구 혹은 앱의 삭제 요구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이게 지금 핵심은 이런 내용 같거든요.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앱을 금지한다는 게 굉장히 큰 사건처럼 들리긴 하지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틱톡의 금지에 대해서 중국이 크게 좀 반발을 하고 있죠. 하지만은 이 기사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드롭박스, 슬랙 등의 사이트 한 만 개 정도를 이미 좀 금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그간 중국이 해왔던 인터넷 검열을 좀 감안을 한다면은 역시 사지 입장에서 큰 조치가 아니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미중 갈등의 심각성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지금 나오고 있는 조치 대부분이 좀 유예 기간을 둬서 좀 해결의 여지를 두거나 아니면은 실제적인 조치보다는 엄중 경고 등의 레토릭적인 교전을 양국이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 갈등이 재고조되고 시장에도 큰 충격을 주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관세 전쟁이 재개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나라 모두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앞서서 지난달 말쯤에 비스포크 인베스먼트라는 기관에서는 미중 갈등 격화를 증시 전망에 과도하게 반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투자자들도 이를 간파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주식시장의 새로운 사상 최고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이 펀드 스트레트의 톰니 창립자가 내놨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여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관심받지 못했던 이런 업종이 조만간 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확진자 수가 정점에 달해서 올 초에 완전히 붕괴가 됐던 증시가 이론적으로 반등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발판을 완전히 마련했다. 라는 근거에서입니다. 이들은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시장은 오는 14일이죠. 금요일에 이 상승세로 진입해서 향후 2주간 거의 30%에 가까운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말에 확진자가 정점에 달하고 20일이 지난 후에 이 핵심 대형주들이 강한 랠리를 펼쳤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이번에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7월 24일에 확진자 수 정점을 찍었다고 본다면 20일 후인 8월 14일에 다시 한번 강한 랠리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따라서 시장이 아직 아날로그적인 흐름을 따라간다면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괴물 같은 랠리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 랠리를 펼칠 수 있는 핵심 주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최악의 피해를 본 종목들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항공주와 의류소매, 호텔, 가전제품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실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 재개주들이 다시 이 재확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 경제 정상화 관련주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한 8만 명에 육박을 했던 미국에서 1회 신규 환자가 일단 6만 명 아래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으로 8월 8일에는 사망자도 1,000명을 하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기술주에 대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를 많은 사람들도 좀 주시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재차 하락을 또 했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경제 정상화 관련주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유동성에 좀 이 힘이 있는 기업들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세부적인 소비 형태에 따라서 소비재주 가운데서도 흐름이 엇갈리거나 아니면은 이 사업 비중 그리고 지역 비중에 따라서도 차별화가 나올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모두 비관적인 전망을 좀 확인을 했죠. 여기에 더해서 비필수 소비재 수요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올라갈 가능성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CNBC의 짐 크레이머가 최근에 경제 정상화 관련주 11선을 좀 제시를 해서 좀 참고를 하실까 하고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여기 리스트에는 디즈니라든지 마스터카드 그리고 3M, 듀폰 등의 이 산업재 업종을 비롯해서 좀 대기업, 좀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 확인해봤습니다. 종목 뉴스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화이자가 길리어드와 렘데시비르를 제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진로웰 CEO가 미국 부동산의 대변혁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백신 개발에도 불구하고 재택의 트렌드는 지속된다는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트위터가 틱톡 인수에 관심을 보이면서 인수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팀장님, 화이자네요. 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화이자죠. 그런데 코로나19의 치료제를 좀 임상을 하고 있는 그리고 사용을 하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와 렘데시비르 제조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가 됐던 계약으로 이 화이자는 앞으로 4년간 자사의 미국 캔자스 시티에 좀 위치해 있는 공장을 통해서 렘데시비르를 제조할 예정인데요.
화이자에서는 이번 계약으로 코로나19의 입원 환자들의 회복 기간을 좀 이 혁신적으로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준 렘데시빌의 공급 확대를 지원하겠다라는 보관을 밝혔습니다. 아직 FDA로부터 공식 사용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렘데시빌 같은 경우에는 5월에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이후에 각국에서 이미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상태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치료제가 됐든 백신이 됐건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이 공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렘데시빌의 현재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최근에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실적 발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10월에는 글로벌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금 수급이 좀 원활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가 공급을 또 한다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길리어드 측에서는 올해 말까지는 200만 회분 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수백만 회분 이상을 좀 추가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대비해서는 생산량이 5배 이상 좀 늘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렘데시빌의 제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북미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를 통틀어서 40개 이상으로 좀 늘게 됐습니다. 네, 한편 코로나19 백신 개발 취지와 관련해서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불안감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이 흐름은 어떤가요? 네, 이번에 소식을 좀 전했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임상 성공 시에 이르면은 10월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앞서서 연내 백신 승인 가능성을 좀 제시를 하면서 시장이 백신에 대한 잠재력을 좀 무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은 최근에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수장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이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즉 신중론을 재차 좀 제시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 개발 중인 백신의 효능이 매우 높을 가능성, 그러니까 예방률이 한 98%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방률 한 5에서 60% 정도가 현실적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편 FDA에서는 이 안정성이 입증이 되고 예방률이 최소 50%만 된다라고 한다면은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해주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정보 뉴스는 이주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부동산 온라인 거래 플랫폼인 진로우의 CEO가 미국 부동산 시장에 대대적인 변혁의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이 진로우도 상당한 큰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도 새로운 집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본인 회사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건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다방이나 아니면 직방 이런 플랫폼과 비슷하게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훨씬 진보된 형태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진로우는 지난 금요일에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11%나 급증했습니다. 또 실적 발표 자리에서 리치 바튼 CEO는 대변혁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는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가 가정과 거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고 있다면서 홈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높고 공원과 헬스장을 찾는 수요보다는 뒷마당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굳이 비싼 도심지에 있기보다도 조금 저렴한 교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들 많이 들으셨죠.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면 만약에 백신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백신이 나오면 다시 사람들이 도심으로 모여가게 될 것인가라는 점인데요. 사실 기업들은 적어도 수개월 동안은 백신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재택근무 트렌드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트위터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도 무기한 재택근무를 현재 정책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트렌드는 당분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진로우 CEO의 이야기입니다. 팀장님, 진로우라는 기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온라인 부동산 정보 포털이고 또 거래도 하는 그런 포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조 원으로 크지는 않는데요. 지난 2014년에 업계 2위인 트룰리아를 인수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업계 독보적인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직방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4년 만에 다시 적자를 기록을 했죠. 근데 이 진로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작년부터 적자로 다시 전환을 했고요. 실적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마켓워치에서의 제시하고 있는 좀 평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기는 한데요. 결국은 이 업
업황에 따라서 좀 좌우가 많이 되는 그런 주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최근에 또 이 커버리지를 제시하는 그런 IB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좀 이 달라진 트렌드를 시장에서도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조금씩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측에서 인수전에 많은 관심을 보였더니 틱톡에 또 다른 기업이 등장을 했습니다. 트위터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위터와 틱톡이 인수전을 두고 예비 협상, 예비 회담을 가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트위터가 실제 인수전에 뛰어들지 여기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태인데요. 왜냐하면 현재 시가총액이 290억 달러밖에 되지 않은 이 트위터가 미국 사업부 예상 인수금액 추정치만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이 틱톡을 과연 단독으로 인수를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 많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수전에 뛰어들더라도 미국 사업부에 한해서만 인수가 될 것이고 다른 투자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또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력 때문에서라도 현재까지는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CEO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나서서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틱톡 사업부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을 제외한 이 틱톡 글로벌 사업 전체 인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에 이 틱톡에 대해서 9월 15일까지 미국 사업부를 매각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앞으로 틱톡의 해외 사업부 인수전에는 더욱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인수가 될지 퇴출이 될지 미국 내에서 안보 위협을 주장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틱톡 인수전에 대한 이야기가 우세하지만 이렇게 퇴출이 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인수가 아닌 퇴출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네, 미국 내에서의 이 틱톡 서비스 금지가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틱톡과 미국인 간 그리고 아니면은 미국의 금융기관 간의 거래가 좀 불가하게 됩니다. 즉 유저들이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틱톡에 광고도 못 냅니다. 즉 틱톡에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원천 봉쇄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애플의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에서도 이 없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변수가 될 만한 점은 이들 미국 기업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앞으로도 어떤 정부가 특정 앱을 앱스토어에 못 올리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가 많이 좀 얽혀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글로벌 뉴스와 함께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